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편견을 넘어 뛰어난 작품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부열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일 남양주시에 마련된 한부열 작가의 첫 갤러리에서는 작가의 단독 전시회 아트 앤 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30cm 자로 시작해서 30cm 자로 마무리하는 특별한 그림 기법의 주인공 한부열 작가는 자폐장애 미술가입니다. 작품은 맞는 걸로 국제적인 출품에서 입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부열 작가가 많은 후배들 작가들한테 또 보여줄 것도 많고 본인이 아직도 더 커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드아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끝나고 나면 위드아트로 한 번도 개인전을 해보지 않은 신진 작가들하고 함께하는 콜라보 전시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가의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미술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작가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블록놀이, 그리움, 안아줘요 등 따뜻한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그림들은 작가의 삶 속 내재된 이야기입니다. 한부열 작가의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라 하면 평면 입체를 바로 표현해내거든요. 입체화 하는 데는 별로 망설임 없이 그냥 선으로 바로 그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작품들은 작가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들은 장애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천재적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지TV 연기방송 정선입니다.